절대로 영상을 건너뛰어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이 영상에는 중간중간에는 뛰어넘으셔도 되지만 지금 보이는 이 시간대 결론으로는 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큰 충격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인류의 역사가 바뀐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점수 높게 만들어. 다른 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보이는 점수를 높게 만들라고만 명령을 했어요. 처음에 컴퓨터는 뻘짓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알게 되죠. 어? 공을 맞추니까 벽돌이 깨지네? 어? 벽돌이 깨지니까 점수가 올라가네? 그리고 2시간 뒤 컴퓨터는 프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인데요. 컴퓨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점수를 높이기 위한 인간의 꼼수마저 자기가 배워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딥러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분야는 제 전공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의 운영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 최돈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네, 저는 네. 스테이블 디퓨전 코리아라는 유저 그룹을 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일앱 대표 최돈녀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혹은 이 디퓨전 계열의 프로세스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글자와 그림에 대한 초안들을 섞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솔루션입니다. 다른 텍스트 이미지 생성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이 어떤 경쟁력과 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얼굴을 좀 바꿔보고 싶어. 네. 혹은 뭐 어디 일부분을 저희가 뼈대를 같은 걸 심어가지고 움직이고 싶어. 네.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컨트롤렛이라는 추가 확장을 통해서 조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삽입해가지고 이미지를 움직일 수도 있고 얼굴을 여러 명을 다 바꿀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일종의 딥페이크랑 비슷한 느낌인 거네요? 딥페이크랑 유사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는 네.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아니면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녹화 중이긴 한데 네 대략 네.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본 네. 이미지 와, 근데 진짜 같네요? 그린 건가 이게? 그렇죠.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없는 인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실사 사진을 제가 이렇게 표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표정도 그냥 바꿔버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네. 실사 이미지인데 네. 이걸 이렇게 다른 각도랑 표정을 바꿀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신윤복이라는 네. 미인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인트 같은 경우들을 잘 사용을 해서 네. 뭐 해외에 있는 인물처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향수도 향수 모델도 네. 여러 개를 피칭을 하고 하나를 고르고 향수를 들게 하거나 여러 스타일을 만들거나 그거를 체인지업을 하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델분들도 쉽지 않으시겠는데 앞으로 쉽게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들 테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비싸질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네. 패션 모델들을 가상으로 만들고 뭐 시네마틱 관련된 영상의 퀄리티나 혹은 이런 다양한 툰 스타일에 네. 관련된 부분들도 쉽게 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AI를 사용을 해서 네.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1분짜리 피칭되는 영상인데 와 이게 지금 네. 그냥 문장으로만 만든 영상이에요. 네. 아, 문장으로 만들어진 영상인 건가요? 네. 뭘 넣으신 거예요, 근데? 보라색 머리에. 그 여성에 대한 네. 표현 스타일을 넣어주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액션을 넣어줘요. 눈을 깜빡여, 언제 웃어. 그런 것들을 넣어서 실제 어떤 배경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간단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원래 제가 이제 예전에 애니메이션 VFX 이쪽 관련된 일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단 두 명이서 실제 제작 시간 6시간이 안 걸렸고요. 아, 그래요? 네. 고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아, 그럼 다음 질문으로 방금 봤다시피 이게 너무 좀 사실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요것 때문에 가짜뉴스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가짜뉴스 이런 데도 사실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막기가 사실 쉬운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네. 부분들은 더 방어적으로 변할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이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네. 디텍팅하는 영역들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수준이 아무리 정교하게 이게 AI인지 아닌지 모르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범주를 벗어나요. 스테이블 디퓨전의 애초에 시작 전부터 텍스트라는 단어가 인베딩이 되고 텐서로 변하면서 숫자로 변하거든요. 네.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입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베딩으로 변경되고 숫자로 변경이 돼서 이게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곳에서 합성이 되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은 어차피 숫자를 보잖아요. 네. 얘가 텍스트건 그림이건 상관이 없고 개념적인 어떤 논리 추론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생성을 하는 거죠. 오. 근데 그 과정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옵션이 되게 적다면 스테이블 디퓨처는 거의 무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인공지능은 숫자밖에 이해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픈된 개발 생태계이기 때문에 네. 거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 네.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2-3일 혹은 일주일이면 최근에는 그 논문으로 들어간 기능들이 아 진짜요? 나온다. 아 2-3일이면 논문으로 들어갔던 기능들이 그 적용이 돼 있다. 네, 그런 아.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놀랐던 게 대표님이 이제 패스트 키퍼스 올린 강연을 보고 느낀 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던가 이런 거랑 다르더라고요. 입력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게 네. 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인이 어떤 이미지를 한 장 만드는 기준에선 좀 너무 과한 기능일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너무 기능이 적거든요. 오. 그런 의미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더 네. 확장적으로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네. 저희가 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넓힐 수 있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강의를 앞쪽은 들어본 사람으로서 요거를 독학하는 게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대표님이 이제 강연 지금 띄워드리는 걸로 한번 재밌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텍스트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단계가 있고 복잡하길래 와 이거 독학하기 빡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네. 2월 달이었거든요. 네. 2월 달에 이거 녹화해놓으셔도 좋을 거예요. 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왜냐면은 국내에는 이 스테이블 디퓨션 관련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네. 좀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아, 네.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되게 얕은 걸 뭐 이런 기준으로만 네. 계속 나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 저도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해외로 가야 되거나 혹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션 타일랜드라는 또 페이스북 유저 그룹이 있는데 타일랜드요? 네, 태국이요. 태국이네요? 네, 아. 여기는 자료가 정말 많았어요. 중국도 장난 아닙니다. 중국도 정말 그 규모가 크고 오.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이미 처리에 관련된 디퓨션 프로세스를 이용한 그런 논문들도 대부분 다 중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뒤처지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좀 널리 빨리 알리자. 그래야지 이제 어느 순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건데 이걸 보고 이제 디퓨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본인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좀 잘 된 편이고 오히려 뭐 태국 자료를 보지 않아도 이제는 국내 자료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고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배워야 돼 또 어디 학원을 가야 돼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생각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입력해서 생성해 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 없어서 안 될 존재까지도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상이 없어서 안 될 존재까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좋은 기회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를 패스트 캠퍼스에서 오늘 마련해 주셨어요. 최동현 대표님의 스테이블 디퓨전 실사 이미지 제작 강의가 패스트 캠퍼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강의를 위해서 이미지 10만 장을 제작하시고 또 500가지 실습이랑 100가지 기술들을 접목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도 또 대표님께도 숨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보신 영상의 흐름과 내용들은 인공지능이 기획한 것이고 인공지능이 준 질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인공지능이 준 아이디어란 기획 질문들을 쉽게 리터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바드와 빙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또 그 질문이었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림도 기획도 그 어떤 것도 눈치채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게 잘 질문하는 능력이 아닐까요? 좋은 질문을 던져서 인공지능이 좋은 답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고 구분하지도 못하는 인공지능의 진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될 것이고 이용하면 살아남을 겁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먼은 말했습니다. AI가 세상을 재구성할 것이고 인류가 개발한 가장 위대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